수천 년 동안 다양한 생명들의 보금자리로 풍성함을 간직해온 바다. 그러나 지금 우리의 바다는 바다 생물들이 길을 잃고 사라져가고 있다. 해조류가 안반에 뿌리 내리지 못하는 갯녹음 현상으로 바닷속이 사막처럼 하얗게 변해버린 것이다. 이른 아침, 못을 떠난 어부들이 고깃대를 만났다. 만선을 기대하는 어부들은 그물 거디로 손길이 바쁘다. 그물에 가득 걸려 올라온 것은 제주의 특산 자리돈이다. 어민들에게 만선의 기쁨을 안겨주는 바다. 바다 속은 얼마나 풍성할까? 자리돔이 떼지어 모여있는 곳은 해조류 가운데 하나인 감태가 군락을 이루고 있는 곳이다. 잎이 많은 해조류 감태가 모여있는 곳은 마치 육지의 숲처럼 울창한 해중림을 형성하고 있다. 이렇게 해조류가 군락을 이룬 해중림은 바닷속에 형성된 바다숲이다. 바다숲을 형성하는 것은 감태를 비롯해 모자밭, 미역, 다시마처럼 잎이 넓고 키가 큰 대형 해조류들이다. 바다숲이 분포하는 곳은 낮게는 수심 2m에서 깊게는 20m까지. 대부분의 바닷속 생물들은 바로 이 바다숲에 기대 살아간다. 바다숲에서 먹이를 구하기도 하고 때로는 적의 공격을 피해 몸을 숨기기에도 바다 숨만한 곳이 없기 때문이다. 바다 생물들의 삶의 기반이 되는 바다숲 때문에 바다숲이 울창한 곳이면 어디든지 바다 생물들이 풍성하다. 겨울 기온이 채 가시지 않은 2월 초. 제주 바다는 벌써 해녀들로 북적인다. 숨을 한 번 고르고 시작한 잠수가 꽤 깊이 이어진다. 해녀가 도착한 곳은 수심 15m 정도의 깊은 바다. 이곳에서 소라며 전복 같은 어패류를 채취한다.
해녀들이 작업을 하는 곳에는 감태가 풍성한 숲을 이루고 있다. 해녀들이 깊은 바다까지 잠수를 한 이유는 바로 이 해조 숲을 찾기 위해서다. 해조류를 먹고 사는 전복이나 소라는 바로 이 해조 숲에 몸을 숨기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해녀들 가운데 가장 깊은 곳까지 잠수를 하는 제주 해녀들도 이렇게 깊은 바닷속을 오가다 보면 오랜 시간 작업하기가 힘들다. 감태 숲 사이에서 소라를 채취한 해녀가 빠르게 물 위로 올라간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제주 해녀들은 수심 4, 5미터 정도의 바다에서도 작업을 했다. 그런데 최근 몇 년 새 얕은 바다의 해조 숲이 급격히 사라지면서 더 이상 얕은 곳에서는 작업을 할 수 없게 됐다. 옛날하고 비교하면은 한 20%는 남아 있고 한 80%는 다 저 소라가 다 죽어버리고 없어요. 여기 밑에 들어가면은 요쪽이나 요 중간이나 저쪽이나 안 한 데가 없어요. 하예요? 예. 이쪽은 거의 이 앞에는 거의 하얘 갖고 작업을 아예 안 합니다. 아, 그렇습니다. 예. 해녀들이 작업을 아예 포기했다는 수심 4, 5미터 정도의 바다. 바다 풀 해조류들이 부착해야 할 바위는 해녀들의 말처럼 하얗게 변해 있다. 해조류들이 사라진 바다에는 어떤 생물들도 보이지 않는다. 하얗게 드러난 바위들만 즐비한 바닷속은 사막을 연상시킨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풍성한 어장을 자랑하던 경남 거제 앞바다. 그러나 최근 몇 년 새 사정은 달라졌다. 아침 일찍 조업을 나온 어민의 통발 그물이 비어 있다. 이틀 동안 던져둔 그물에 걸린 고기가 고작 몇 마리뿐. 바닷숲이 사라진 것이 그 원인이다. 옛날에는 지치 종류 이런 걸 잡으려면 씨알이 굵었거든요. 엄청나게 굵고 이랬는데 지금은 없어요. 숫자도 잘. 예. 첫째는 뭐 물 밑에 해초류가 없으니까 지고기 같은 게 깊은 물로 이제 다 빠지네요. 고기가 없으니까 아마 한 이틀 만에 한 문서, 그러면 3일 만에 한 문서 1인 놈. 바다숲이 사라지는 갯녹음 현상은 제주를 비롯한 남해와 동해까지 광범위하게 나타나고 있다. 자연산 미역으로 유명한 매물도. 미역 채취가 시작되는 것은 봄 기온이 막 감돌기 시작하는 2월이다. 이때부터 5월까지 매물도의 해녀들은 미역 채취에 매달린다. 섬 주위 파도가 세서 별다른 어업을 할 수 없는 이곳 주민들에게 미역은 주 수입원 가운데 하나다. 섬에서 10분 남짓 배를 타고 나가면 마을 어촌 개가 공동 관리하는 미역밭이 있다. 자연산 미역이 자라는 곳은 수심 2m부터 10m 내외. 돌미역이라고 불리는 매물도 미역은 수중 안반에 부착해서 자란다. 미역 채취는 마치 낫으로 벼를 베듯이 바위에 붙은 미역을 베어내게 된다. 해녀들이 작업하는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경까지. 몇 년 전만 해도 이 정도 작업을 하면 채취한 미역이 한 배에 가득했지만 지금은 미역량이 10분의 1로 줄었다. 물밑이 옛날 때는 뭐 무거운 여따꿈께나 하얘갖고 뭐 하얘에 대뭐 미역이 안 지르게 돌이 죽을피거든. 이게 자풀이 자풀이 좀 있어야 미역 짓는데 너무 돌이 하얘 된데는 미역이 없어요. 돌이 죽었다는 매물도의 바다는 과연 어떤 모습일까? 3m 정도 잠수를 하자 여기저기 미역이 자란 것이 보인다. 그러나 조금 더 깊이 내려가자 상황이 달라진다. 미역은 하나도 보이지 않고 바다 밑이 석회가루를 뿌려놓은 듯 하얗다. 울창하던 매물도 미역을 사라지게 만든 원인은 바로 갯녹음이다. 제주 서귀포시 법한 앞바다. 제주의 돌은 원래 화산석으로 검은색을 띈다. 그런데 간조 때 물이 빠진 바닷가에 드러난 돌들이 전부 하얀색이다. 갯녹음으로 바위가 변한 것이다. 바위의 하얀 부분을 긁어내자 석회가루처럼 하얀 물질이 떨어졌다. 갯녹음을 일으키는 이 물질의 정체는 무엇일까? 갯녹음으로 하얗게 변한 돌을 가지고 경상대학교 해양과학대학을 찾았다. 먼저 실험에 사용하기 위해 돌에 붙은 하얀 부분을 작은 크기로 쪼갰다. 쪼갠 돌을 석회질을 용해시키는 특수 용액에 넣었다. 잠시 후 석회질이 용해되면서 세포 형태가 드러났다. 놀랍게도 관찰된 세포는 무절 석회 조류, 엄연한 해조류 가운데 한 종이다. 무절 석회 조류는 홍조류에 속하는 김세포와 매우 유사한 세포 구조를 보인다. 무절 석회 조류는 광합성을 하기 때문에 해수 속에서 탄산을 고정하고 또 산소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엄연히 바다의 생산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해수 속에 있는 칼슘분을 갖다가 흡수하여 자기 체성분을 이루기 때문에 탄산 칼슘의 어떤 평형을 가져오게 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이들이 과다하게 번식하게 되면은 생태계의 한 축을 이루는 어느 한 종에 우점하게 됨으로 인해서 다른 생물들에게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통상 얘기하는 갯녹음, 백화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실제 바다풀인 해조류의 종류는 무척 다양하다. 밀물과 썰물이 교차하는 조간대 바위에 서식하는 종부터 수심 20m 정도에 분포하는 종까지 우리나라에 서식하는 것으로 알려진 해조류만 해도 천여 종에 이른다. 이 중 바다숲을 형성하는 것은 주로 대형 갈조류. 무절 석회조류의 이상 번식으로 이들 대형 갈조류가 사라져가는 현상이 바로 갯녹음이다.
못해서 115km 떨어져 있는 경남 홍범. 오염되지 않은 청정해역 홍도에 가면 무절 석회조류의 또 다른 모습을 만날 수 있다. 군락을 이루어 자라난 다양한 해조류들은 숲을 이루고 숲은 바다 생물들을 불러들인다. 바다는 풍요로워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전체의 생태계가 균형을 이루고 있는 곳에서는 무절 석회 조류도 엄연히 바다의 생산자 중 하나다. 살아있는 빨간색의 무절 석회 조류는 아무 문제 없이 다른 해조류들과 공존한다. 뿐만 아니라 탄산 칼슘을 받아들여 몸에 축적하는 기능이 뛰어나기 때문에 바닷속 탄산 칼슘 농도를 조절하는 기능까지 한다. 건강한 바다 생태계가 유지되고 있는 곳에서 해조류들은 바다 생물들의 중요한 삶의 터전이 된다. 다 자라면 키가 3m에 달하는 모자반도 바다 숲을 이루는 해조 가운데 하나다. 아직 물고기들의 움직임이 활발하지 않은 1월이지만 모자반에 몸을 숨기고 있는 물고기들이 보인다. 그러나 눈으로 관찰되는 것보다 실제 해조류의 몸을 기대 살아가는 생물들은 더 많다. 과연 어떤 생물들이 해조류를 기반으로 살아가는지 관찰하기 위해 통영 앞바다에서 약간의 모자반을 채취했다. 채취한 모자반을 통에 담고 털었다. 모자반에 딸려온 생물들이 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다. 모자반에 몸을 숨기고 있던 보이지 않던 많은 바다 생물들이 떨어져 나왔다. 아니면 저걸 갖다가 좀 바꿀까요? 아니, 저거 조금만 해가지고 하면. 플랑크톤과 갑각류의 유생을 주로 먹는 새끼 배도라치는 해조류를 좋아하는 대표적인 어종 중 하나다. 해조류 사이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는 갯민숭 달팽이를 비롯해 여러 종류의 고등들도 관찰됐다. 몇 줄기에 모자반에서 나온 바다 생물들의 개체가 무려 50여 개에 달했다. 뿐만 아니라 모자반을 현미경으로 관찰하자 수많은 동물성 플랑크톤이 관찰됐다. 이들 동물성 플랑크톤들은 어류의 중요한 먹이 중에 하나다. 그 해중림을 구성하는 해조류들을 채취해서 그 속을 면밀하게 살펴보면은 아주 다양한 무척추 동물에서부터 어류, 갑각류 이러한 소형 개체들이 거기서 서식의 기반이 되는 그러한 영양이나 먹이를 얻고 있습니다. 이것들이 잘 생육의 주물에 인해서 다음 단계인 먹이 피라미드의 다음 단계인 그러한 어패류들이 또 와서
거기에서 모금자리를 틀고 또 그 다음 단계인 어류들이 그것들을 또 먹고 자라나고 끊임없이 순환이 됩니다, 이것이. 그래서 저러한 해중님이 바다에 베이스 캠프를 한다는 그런 말이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바다의 1차 생산자인 해조류가 만든 숲. 바다숲은 생물들이 건강하게 나고 자라 큰 바다로 나가게 하는 요람 역할을 한다. 바다 생태계에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바다숲이 최근 급격히 사라지는 원인은 무엇일까? 바다숲이 사라지는 가장 큰 원인은 해수 온도의 상승이다. 실제 국립수산과학원에서 지난 40년간 우리나라 연안의 수온을 조사한 결과 해수 온도가 평균 1도 상승했다는 결론을 내렸다. 최근 40년 동안 저희가 수온을 관측해온 결과를 종합해보면 약 1도 정도 수온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이러한 결과는 바닷물의 해양생물들은 전적으로 바닷물의 온도에 자기 체온을 의지합니다. 사람으로 치면 체온이 36.5도에서 37.5도가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굉장한 온도의 상승을 나타냅니다. 실제 지난 3년간 해수 온도의 15도 선을 관찰한 것을 보면 2000년 당시에는 제주도보다 훨씬 아래쪽에 위치하고 있다. 그런데 2003년에는 이 15도 선이 제주도를 지나 남해안 가까이까지 올라왔다. 난류와 한류가 만나는 경계선 역시 지난 10년간 많이 상승했다. 1993년 당시 울릉도 아래쪽에 위치하던 경계선이 2002년에는 100km 이상 북상했다. 중심 수온도 2도 정도 높아졌다. 그러자 바다도 각종 이상 징후를 드러내기 시작했다. 대표적인 것은 몇 년 전부터 기승을 부리고 있는 해파리떼다. 해파리떼는 동해안 난류를 따라 북상. 작년에는 동해 지역에 큰 피해를 입혔다. 한번 정치망 그물을 올리면 무려 100여 톤의 해파리가 잡히기도 했다. 해파리의 종류도 우리나라에 서식하는 것으로 알려진 종 외에 열대성 초대형 해파리들도 드물지 않게 잡혔다. 뿐만 아니라 작년 10월에는 강원도 양양과 강릉 등지에서 초대형 가오리가 무려 97마리나 잡혔다. 한 마리의 무게가 3,400kg에 달하는 이 대형 가오리는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기록도 되지 않은 종이다. 열대나 아열대 지역에 서식하던 어류들이 난류를 타고 우리나라 동해안까지 북상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렇게 변화된 바다 환경은 해조류에게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없다. 원래 따뜻한 바다를 좋아하는 온대성 해조류인 무절석회조류가 수온이 높아진 바다에 빠르게 적응하면서 급속도로 번지기 시작한 것이다. 건강한 생태계에서 무절석회조류와 대형 갈조류는 서로 빅경쟁을 하면서 번식한다. 그런데 바다숲이 사라지게 되면 광합성이 용이해진 무절석회조류는 빠르게 번식해간다. 이렇게 번식한 무절석회조류는 죽으면 딱딱한 석회질로 변하게 되는데
이때 해조 포재가 떨어지면 부착을 방해하면서 석회질과 함께 떨어져 나간다. 최근 우리 바다를 황폐화시키는 갯녹음 확산의 주 원인은 바로 해수온도의 상승으로 인한 해양 생태계의 변화인 것이다. 그러나 해조류 손실을 가져오는 원인이 비단 갯녹음만은 아니다. 도시개발이 가속화되고 있는 연안에서도 해조류 소실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바다를 아예 매립하는 것이다. 현재도 매립이 한창 진행 중인 부산 용호동 앞바다. 수면에서 조금만 내려가도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물이 흐리다. 매립 과정에서 나온 흙먼지들 때문이다. 그러나 바다 매립의 더 큰 문제는 해조류가 서식하는 공간이 아예 사라지게 되는 것이다. 해조류 소실의 가장 심각한 원인 중에 하나다. 매립이 진행 중인 바다 및 그나마 남아있는 몇몇 해조류들도 부유물질에 휩싸여 있다. 이런 상태에서는 생존에 필요한 최소한의 광합성 작용도 원활하지 않다. 실제 지난 2002년부터 2년간 한국해양대학교 해양과학기술연구소팀은 부산 인근의 해조류 감소 추이를 조사했다. 그 결과를 보면 지난 1966년에 비해 가장 많이 줄어든 것은 가장 얕은 바다에 분포하는 홍조류, 바다숲을 형성하는 갈조류와 녹조류 역시 3분의 2 이상이 소실된 것으로 나타났다. 총 조사에서 나온 종이 이제 남조류 빼놓고 82종 정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를 볼 때 한 60%가 감소가 돼 있고 해안가가 전부 이제 개발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매립이 되고 또 방파제가 만들어지고 그래서 해조류가 살 수 있는 서식 공간이 사라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서식 공간이 사라지면 결국은 종 다양성도 거기에서 그 서식지를 자기 터전으로 사는 그런 생물들이 같이 해조류뿐 아니라 거기에 또 몸달고 있는 생물까지 같이 또 없어지는 거죠. 해양 오염 역시 해조류 소실의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다. 감천항 구도에서 1km 정도 떨어진 모자섬. 오염으로 인해 수면에서 가까운 물부터 시야가 무척 흐렸다. 해조류들이 부착해 있어야 할 바위. 그러나 대형 갈조류는 아예 없고 작은 해조들만 드물게 눈에 띈다. 바다 숲이 사라진 곳에 고기들 역시 전혀 눈에 띄지 않는다. 그나마 해조류가 부착해 있는 바위에 손을 대자 가라앉아 있던 부유물이 한꺼번에 떠올랐다. 해조류 서식 환경으로는 최악이다. 이 모자섬이라든가 아니면 여기 감천항 부근에 가보면 곰피 같은 것을 거의 발견할 수 없어요. 없고 미역 같은 것들도 조금 있는데 많이 섭식당해가지고 그 줄기만 좀 남아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형제섬 같은 경우는 제가 한 3년 전쯤에 조사했을 때에 비해서 지금 보면 좀 많이 소실됐어요. 곰피 군락이 그전에는 굉장히 울창했는데 지금 많이 소실해서 조금씩 이렇게 사라져가고 있는 걸로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바대포에서 100길로 30여 분 정도 떨어져 있는 형제섬.
육지에서 일정한 거리를 두고 있는 이곳의 수중은 어떨까? 수심 10m 정도를 내려가자 곰피굴락이 눈에 띈다. 예전에 이일 때는 곰피 숲이 울창하던 지역이다. 그나마 면적은 줄었지만 육지에서 다소 떨어진 덕분에 곰피 숲은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 곰피 숲에서는 몸을 숨긴 물고기들이 발견된다. 곰피의 보금자리를 틀고 살아가는 바다 생물들. 그들은 지금 바다 환경 오염으로 보금자리의 상실이라는 최대 위기를 맞고 있다. 바닷숲 상실의 위기를 더욱 실감하는 것은 어민들이다. 강원도 호산항. 갯녹음 피해가 심각한 이 지역 어민들은 몇 년째 조업에 막대한 지장을 받고 있다. 평생을 바다에서 살아온 어부 김만옥 씨. 그는 10여 년 전부터 자신의 어업에 관계된 모든 것을 일지로 남겨오고 있다. 이 어업 일지를 보면 10년 전에 비해 어획량이 3분의 1 이상 줄었음을 알 수 있다. 그날 받는 게 총 생산고가 69만 3,500원이에요. 또 지나면? 그러면 그 이제 6월 6일 날에는 60만 7,900원. 그럼 이때는 2월 달에 쭉 보면? 예. 25일. 이면수 이런 건? 이면수 같은 거 이런 게 이면수 같은 이런 고기는 사실 이게 바로 짬고기라고. 어초에 붙어 사는 고기거든요. 이 해초가 있어야 진짜 있는 서식하는 고기인데 이게 지금 이면수 같은 게 지금은 전혀 없다니까. 이때만 해도 좀 잡으셨으면 이면수 이런. 이면수 세 달하면 지금 그 키로수로 말하면 약 한 7, 80kg. 많이 잡으셨네. 그렇죠. 하루 생산량이. 그런데 지금은 전혀 없어요. 이런 어종이. 없어요. 바다 이 저 갯녹음 현상이 나고부터는 아주 그 멸종되다시피 전혀 없다니까. 갯녹음이 진행된 호산 앞바다는 역시 텅 비어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갯녹음으로 하얗게 변한 바위 여기저기에 성게가 눈에 띈다. 그것도 죽은 것이 아니라 살아 움직이는 성게다. 모든 바다 생물들이 사라진 곳에서 성게는 어떻게 살아남은 것일까? 갯녹음 지역의 성게를 채취했다. 갯녹음 지역 성게 속을 살펴보기 위해 성게를 잘랐다. 성게에서 우리가 먹는 생식소 부분을 비교해 보기로 했다. 그 해조를 먹고 자라 있는 성게는 보면 알이 이렇게 투명하고 맑습니다. 그리고 자체가 이렇게 노란색으로 돼서 맛도 이 성게 해조를 먹고 자란 성게는 맛이 이렇게 단맛이 나는 반면에 이렇게 그 갯녹음 지역에 있는 아무 그 무절속효의 조류를 먹고 자라는 이렇게 먹으면 이렇게 쓴맛이 납니다. 일반 지역의 성게 생식소는 건강한 노란색을 띤 반면 갯녹음 지역의 성게 생식소는 검은색을 띠고 있다. 그렇다면 갯녹음 지역의 성게는 무엇을 먹고 성장한 것일까? 일반 지역의 성게 속 내용물에서는 잘 소화가 된 해조잎들이 보인다. 반면 갯녹음 지역 성게에서는 하얀색의 알갱이들이 보였다. 현미경으로 관찰해 보기로 했다. 일반 성게 속 내용물은 예상대로 해조다. 반면 갯녹음 지역 성게 속 내용물은
무절 석회 조류다. 초식자들은 초식 동물이기 때문에 해조를 섭이 못하면 죽을 걸로 생각되죠. 그렇지만 성게 같은 경우에는 그 생존력이 상당히 강합니다. 그래서 무절 산호조, 그러니까 석회조를 직접 포식하든지 아니면 석회조 표면에 붙은 그 규조를 먹든지 어떤 방법이든지 죽지 않고 남는 거죠. 그렇다면 갯녹음 지역의 성게가 해조류를 먹으면 건강한 성게로 회복이 될 수 있을까? 갯녹음 지역의 성게에게 일정 기간 다시마를 먹이는 실험을 했다. 각각 1개월과 3개월 해조를 먹인 갯녹음 지역 성게를 다시 해부했다. 생식소의 색깔과 양에서 눈에 띄게 회복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보시는 것은 그 갯녹음 지역의 성게를 실내 수조로 수송을 하여 1개월 동안 해조를 먹인 상태입니다. 따라서 그 생식소가 일부 이제 발달하기 시작하고 그 위 내용물도 해조류를 먹어가지고 이제 일부 이제 빠른 그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에 그 해조류를 먹이기 시작한 실내수조의 해조류를 먹이기 시작한 3개월 이후의 그 성게 위 내용물입니다. 소화가 잘 이루어져가지고 아주 그 고른 형태의 위 내용물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그 생식소도 아주 발달이 이제 어느 정도 완전 회복이 돼가지고 상품적인 가치가 있는 아주 좋은 그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갯녹음이 오기 전까지 성게는 동해안 주민들의 주요 수입원 중에 하나였다. 일본에 수출하는 양도 적잖았다. 그러나 갯녹음이 확대되면서 상품성을 상실한 갯녹음 지역 성게들은 더 이상 채취되지 않고 버려져 있다. 동해안에 갯녹음이 처음 나타난 것은 1996년. 그 후 빠르게 확산돼 97년부터 불과 3년 새 그 면적이 9배 이상 늘어났다. 강원도 전체 어장 가운데 16%가 갯녹음 피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육지 산에 산불이 나면 지금 시각적으로 보이니까 전부 긴장을 하고 저거는 치유를 해야 된다. 국가에서 많은 거기에 대한 그 행정력을 동원하고 그렇지만 물속에서 벌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물속에 산불이 난지 모르고 우리 저 사람들 눈에 보이질 않으니까 전부 방치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걸 방치해 버리면 그거는 한도 끝도 없이 우리 자손들한테 물려줄 것은 사막화된 바다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막화된 바다에 다시 숲을 조성할 수는 없을까? 몇 년 전부터 바다숲 조성을 위해 다양한 실험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2001년, 인공 바다숲 조성을 처음 시도한 제주는 포자 번식 방법을 택했다. 제주 해역에 많이 자생하는 감태를 포자 번식할 시기에 채취했다. 채취한 감태를 망에 넣어 갯녹음 지역에 매달았다. 자기가 그 이식하고자 하는 해조류를 성숙한 해조류를 그림과 같이 어떤 양파망이나 이런 걸 이용해가지고 한 그림에서는 한 3kg 정도 이식해가지고 담아가지고 그림과 같이 묶어주는 겁니다. 그러면은 안에서 성숙한 포자가 각 어초 쪽으로 이제 튀어나오는 거죠. 튀어나와가지고 짧은 모조를 적은 모조를 이용하면서 많은 양의 포자를 부착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제주도에서는 주로 이런 스포백을 이용하는 게 효과적이라고 생각되는데 스포백 방식을 택한 것은 대부분의 해조류들이 포자 번식을 하기 때문이다.
대표적으로 포자 번식을 하는 미역을 보면 해마다 5월, 6월이면 미역귀에서 포자가 방출된다. 방출된 미역 포자는 물속을 떠돌다가 번식을 할 적당한 바위를 찾으면 부착을 한다. 포자 한 개가 정착을 하면 이어서 다른 포자도 모여들게 된다. 해조류의 포자 번식 방법은 바로 이 원리를 이용한 것이다. 인공 바닷속 조성의 가능성을 더욱 높이는 것은 해조류의 부착 방법이다. 해조류는 육지 식물과 달리 땅속에 뿌리를 내리는 것이 아니라 뿌리는 단지 바위 위에 부착하는 기능만을 한다. 즉, 어딘가 부착할 곳만 있으면 해조류는 잘 성장한다는 이야기다. 감태 포자 이식을 시도한 지 1년 뒤 바닥이 모래이고 인공 어초가 있는 지역에서 감태가 무성하게 자랐다. 새로운 부착 기질로 제공된 인공 어초 위에 감태들이 부착 성장한 것이다. 그러나 원래 갯녹음이 번성하던 안반의 사정은 달랐다. 감태 포자가 전혀 부착을 하지 못했다. 원인 중에 하나는 안반 위에 퍼져있던 해조류를 먹고 사는 초식성 동물인 성게와 포등류 때문인 것으로 밝혀졌다. 성게와 고등이, 감태의 어린 잎이 채 성장하기도 전에 먹어치운 것이다. 이번에는 초식성 동물의 접근을 막는 방지망까지 동원을 했다. 쇠그물로 만든 방지망 안에 해조류가 부착할 수 있는 인공 어초를 설치했다. 근녹음마당 같은 경우에 단위매일당 주식성 동물 양이 한 400g 정도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양은 양자치는 적은 것 같은데 물속에서 실질적으로 채취했을 경우에 작은 고등류 같은 거는 100개째 이상 나오는 거거든요. 그 양이 어마어마한 양입니다. 이걸 그냥 방치했을 때는 해조류 자태가 이루어질 수가 전혀 없고 계속적으로 주식성 동물을 구제했을 경우에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마을 어장의 90%가 갯녹음 피해를 입은 강원도 호산항. 이곳에서도 지난 2001년부터 다양한 방법으로 인공 바닷속 조성이 시도되고 있다. 그중 가장 성공을 거둔 것은 수중 저연승 방법이다. 수중 저연승은 먼저 지지대를 바다에 빠뜨린다. 그리고 50cm 정도 자란 해조들을 길게 줄에 매달아 바다에 넣는다. 바다에 넣은 해조류 줄의 양 끝을 먼저 설치한 지지대에 묶어둔다. 수중 저연승이란 바로 이렇게 해조류를 줄에 매달고 부위를 달아 항상 일정한 높이에 떠 있게 하는 것이다. 수중 저연승식을 고안한 이유도 초식동물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다. 초식성 동물들이 몰려들어 해조를 먹어도 해조류가 일정 높이 이상 떠 있기 때문에 전부 먹힐 염려는 없는 것이다. 수중 저연승 방법은 꽤 성과를 거두었다. 다시마를 비롯해 미역, 쇠미역 등의 해조류들은 끝녹음이 올 때까지 잘 성장했다. 끝녹음은 한 해살이 해조류들이 생명을 다하고 노가 없어지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성장한 해조가 숲을 이루자 고기떼를 비롯한 다양한 어패류들이 찾아들었다.
성게도 해조를 먹고 건강하게 자랐다. 갯녹음으로 텅 비어 있던 바다가 다시 생명의 기운으로 넘쳐나기 시작했다. 더 놀라운 것은 갯녹음 지역 자체에도 변화가 나타난 것이다. 하얀 석회질로 덮여있던 안반에 몇 종류의 해조류가 부착에 성공했다. 무절 석회조류의 강한 종들이다. 시간이 상당히 지났죠. 시간이 지난 상태에서는 이 바닥을 보십시오. 처음에 시설할 때는 완전히 하얀 백화바였었는데 지금 여기는 우뭇가사리라든가 애기마디 잔류기 이런 해조가 지금 바닥에 다시 붙어있는 거 보시겠죠. 그죠? 이런 것들은 무절산호조, 그러니까 석회조류하고 붙어가지고 경쟁해서 지질 않아요. 일반 다른 좀 단연생 해조는 석회조류하고 경쟁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포자를 내려도 석회조류에 의해서 그냥 사멸이 될 확률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해조는 지지 않는 이런 해조들은 포식암 유도에 의해서 얼마든지 이와 같이 이제 성장이 가능하게 되는 거죠. 인공 바다숲의 조성은 강원도 양양의 동산항에서도 효과를 거두었다. 동산항은 만에 둘러싸여 파도가 잔잔하고 평균 수심이 10m의 얕은 바다다. 이곳에선 예로부터 전복 양식을 해왔다. 통 안에 새끼 전복을 넣고 다시마와 미역 등을 먹이로 줘서 전복을 양식한다. 그런데 작년부터 이곳에서 전복 양식을 하는 어민들에게 반가운 변화가 나타났다. 갯녹음 초기 현상을 보이면서 다시마가 사라졌던 항구에 다시 다시마가 나타난 것이다. 재작년부터 없었는데 말이에요. 작년에 12절 불어놓고부터 이렇게 다시마 이렇게 말이 있네요. 의장 어디 이렇게 나옵니까? 이 항구에 전체들 다 그렇게 많아요. 아, 그렇게 많이 네. 바다에 뿌리는 비료인 12제는 강원도에 있는 한 회사에서 개발했다. 부중물하게 이렇게 된다. 이게 어떤 특징이며 어떤 역할을 하는 겁니까? 이 지금 재료는 그 바다의 영양염인 그 천연소금하고 그 생육, 바다 생물들이 생육에 절대적인 필요한 철, 이온이 함유를 시키는 이제 그 입상 제조인 건데 그냥 우리가 제조를 하면은 그냥 그냥 날아서 없어지는 그런 그게 빠르니까 저희들이 여기를 그 천천히 그 용출될 수 있는 그 모양을 만들었고 그 만든 과정이 저희들이 그 특허를 낸 부분입니다. 12제가 개발된 것은 2년 전. 동해 수산연구소에서는 이 효과를 실험하기 위해 동산항을 실험지로 택했다. 12제는 한 번 뿌려두면 그 효과가 1년 정도 지속된다. 오랜 시간에 걸쳐 서서히 녹도록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처음 12제를 뿌리고 일정 기간이 지나자 다시마를 비롯해 쇠미역 등 대형 갈조류들이 동산항 곳곳에 군락을 이루어 자라났다. 12제의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12제가 든 포대를 바다에 넣어두자 아예 포대 위에 대량의 다시마가 부착해 자라기도 했다.
바다를 떠돌던 다시마 포자가 동산항에 부착해 발하는데 12제의 영양염이 도움을 준 것이다. 12제를 이제 그 12하는 것도 어떤 몇 가지 또 조건은 따르겠죠. 뭐 만병통치약이 없듯이 몇 가지 조건은 따르는데 이제 그거를 먼저 적지를 잘 선정해야 됩니다. 적지는 지금 보신 바와 같이 동산항같이 이렇게 조금 만으로 형성돼 있다든가 수심이 좀 낮은 해안이라든가 그런 지역에 다시 뿌리면 다시마 자원도 계속 증대되고 갯녹음 초기 갯녹음 현상도 치유되고 그리고 이와 같이 다시마나 어떤 대형 다시마뿐만 아닙니다. 다른 이제 일반적인 주로 이제 대형 갈조한테 가장 좋은 효과를 보이는데 바다숲을 이루는 대부분의 해조류들은 1년생이다. 겨울과 봄철 동안 성장을 했다가 해수 온도가 올라가는 여름이 되면 입끝이 녹으면서 포자를 방출하고 사라진다. 때문에 해조류들이 바다에서 울창한 숲을 이루는 것은 불과 6개월 남짓하다. 바다숲의 이런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동해수산연구소에서는 새로운 시도를 냈다. 강원도 지역에서는 자생하지 않는 해조류를 종묘 번식시키는 데 성공한 것이다. 바로 7, 8년을 살 수 있는 단연생 해조류, 대황이 그것이다. 요 종은 사실 울릉도 지방에 국한되어 있습니다. 우리 울릉도에서 모수를 구해와가지고 여기서 유주자를 방출시켜서 실내 환경제어 기술을 통해서 이렇게 어린 삭을 만들고 어린 삭을 이렇게 어미까지 성장을 시켰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대량 생산을 통해서 전 유난히 대왕이 서식할 수 있도록 기술을 확대해 나갈 거예요. 대왕은 2년 전 갯녹음이 심한 호산 앞바다에 수중 저연성으로 이식됐다. 과연 이식된 대황들이 잘 자라고 있는지 올해 2월 들어가 봤다. 이식한 지 3년이 지난 대황은 여전히 잘 자라고 있다. 다른 해조와 달리 줄기가 굵고 긴 대황은 성숙하면 좌우에 각각 30개 정도의 잎을 단다. 바다 소나무라고 불릴 만큼 튼튼한 해조류로 알려진 대황. 이런 상태로 계속 자라면 바다 숲으로서는 더없이 좋은 해조류가 될 것이다. 대왕의 강원도 이식 성공은 갯녹음과 격전을 치르고 있는 강원도 어민들에게 새로운 희망이 되고 있다. 올해 1월 강원도 호산항에서는 바다숲 조성을 위한 새로운 조림초가 투하됐다. 바다숲 조성을 위한 조림초에 고기들이 몸을 숨길 수 있는 인공어초의 역할까지 겸하도록 내부 공간을 넓혀 만든 것이다. 그동안 우리 바다에서는 인공 바다숲 조성을 위한 다양한 실험들이 있어왔다. 포자 번식, 저연승식 시설, 조림초, 그리고 12제를 이용한 이러한 실험들은 나름대로의 성과를 거뒀고 인공 해조숲 조성의 가능성을 높였다. 평화로워 보이는 바다. 그러나 지금 우리 바닷속은 갯녹음이 확산되고 있다.
해조숲이 사라진 바다는 사막으로 변해가고 있다. 바다 사막을 떠나 해조숲을 찾아 헤매는 바다 생명들. 그들을 다시 불러 모으는 것은 울창한 해조숲이다. 인공 바다숲 조성의 성공은 우리 바다의 희망을 약속한다.